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대빡이 김대범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외에 좀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득 안고 지금 중국으로 어제 출국을 했었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그 열정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제가 응원할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슬기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지금 날씨도 무더운데 베이징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연습하신 만큼 네, 열심히 침착하게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원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번 북경 올림픽에서 정말 끝까지 힘내시고요.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한 선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금메달 많이 따오세요! 투철한 국민 정신으로 열심히 잘 싸울 거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 파이팅! 대한민국 금메달 화이팅! 핸드볼 선수팀 화이팅! 대한민국 금메달 화이팅!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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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선수단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코리아 팀 화이팅! 화이팅!